노란색이 아니네. 뭘로 들어왔어요? 도박이요. 그래야지. 수번도 양빵이신데. 김혜환이를 우리 사람으로 만들거라. 제가 장선호 옆에 서게 됐을 때 부탁하실 거라는 게 뭡니까? 와, 들어보고 아니 뭐 안 할 기가. 장선호 어떤 사람입니까? 천재. 노름판에서는 몇십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하던데. 그 아씨, 나이도 한참 어린 놈 새끼가. 윤 부장이 그 아이를 치우라고 했던데. 지 뒷조사다 들킨 애송이잖아. 뛰어맞춰 연수원생. 너한테 가족이 하나? 딱 하나 남아있다고 들었는데 없애고.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외로움은 기댈 때를 찾기 마련이야. 그 아이도 너나 나처럼 의지할 때가 복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야. 그러고 그런 면에 있다가 부탁하는 건좀 따로 동안. 일상 8번 양빵이다. 짜증 빵 뒤지고 있었습니다. 내 방에? 왜? 저 앞전으로 받아주십시오. 삼수한테 막 몰아주던데. 많이 돈독이 보였다가. 왜 돈독이 보였대? 원수가 묻기를 결국 한 자리에 모이셨구만. 아, 근데 말이야 형빵, 나 몸에서 아직도 탄내가 나. 살짝이니까. 날 왜 도운 겁니까? 불쌍한 사람 돕는데 이유가 있나? 정비소에선 왜? 나만의 인적성 검사 같은 건데. 왜 납니까? 머리 좋고 근성 있고. 니랑 장소로랑 분리가가 허락도 없이 니를 빼간 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할까 싶다. 치라. 장 없애고 저까지 없다는 게 원래 계획 아니었습니까? 어찌 알았노? 네 새끼냐?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질투나네. 여기서 남자친구를 몇 부인 남은데. 내가 이번에 형 살려주면 형도 내 부탁 들어줄 거지? 간만에 해나무 섞어볼까? 나 혼자서는 더 힘들어도 이게 이면 죽어. 아직 확인할 게 많은 자이니. 아니, 검사 끝. 난 다 이해했어. 나와. 뭐 하는 짓이냐? 걸어잡고 있는데? 저...
침묵 단축 풀러야 이씨. 진리사 풀어줄 테니까 두 분 다시 이렇게 찾지 않겠다 각 썼어. 내일이면 저기 나가 있을 건데 뭘 그렇게 또 봐? 그럼 겨우 머릿속에 새겨 넣으려. 다시는 안 믿게. 다시는 안 돌아올 거야. 김요한이가 성주교도소 확장했다면서. 뭘 먹고 그렇게 컸을까? 장선호가 가르치고 교식이 후계자가 뭔가를 점찍어 갖고 만나주고 카드만 만지게 했었어요. 믿지 말어.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잉. 도원봉의 허락 없이는 교도소에서 나갈 수 없다. 장선호, 너캠 붙일까요? 아니요. 장선호도 너처럼 나를 위해서 일하는 내 소지다. 장선호는 도원봉의 소지였다. 그렇다면 장선호가 우리 할머니를 해쳤을 거다라는 내 예상 역시. 장선호를 봐도 괜찮겠습니까? 선호야! 야, 야, 얼굴 많이 좋아졌네. 대체 장선호는 어떻게 속이실 겁니까? 선생님이 속이실 겁니다. 장선호, 김유한, 수연이. 수비를 밀었지. 예. 그리고 경찰서에다가도 현상금 걸어서 통보했습니다. 얘가 3천억이야? 아니 얘가 그렇게 중요하면 오늘 먼저 보내. 장소로 먼저 보내세요. 그러면 이 핸드폰이랑 비자금 등 계좌 다 드릴게. 보내줘. 데리고 가. 지금은 자백해라, 선호야. 뭘? 네가 우리 할머니 죽였다고. 뭐 급자도 뭐. 우리 형성이 뭐. 대체 이거는 뭘 증명할 수 있다는 건데. 장선호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짜 법대로 처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장선호를 죽이기 직전까지 몰아갔을 때도 장선호한테서 장선호는 지금 어디 병원에 있습니까? 가보시렵니까? 아니요. 놀랄 거 없어요. 그쪽 주위로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머뭇거려요? 위험하게. 저한테 시간을 좀 받아주십시오. 선호야, 넌 나보다 문제가 있을 줄 알았어. 그 죽은 놈은 소각장에다가 보내고. 변호사님이 버린 일입니다. 변호사님, 장선호는 저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적인 감정도 복수로 다 잊으세요. 그 사람은 왜? 대체 그거 면도를 해치야지. 니네 할머니는 대체 왜 그랬대? 저도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서 출소한 뒤에 도원봉 장선호 잡아서 물어봤더니 원래는 누군가가 저를 죽이라고 지시 내렸다는 겁니다. 장선호.